안녕하세요. 부동산 공방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컨스트럭션 메뉴를 더 설명을 쭉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오늘을 할 거는 디멘전 도구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는데요. 뭐말 그대로 디멘전 도구 치수를 이제 표시해 주는 도구입니다. 치수 표시하는 그런 도구죠. 자, 이제 세 가지 예제를 준비를 했고요. 뭐 각각의 치수를 한번 표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뭐, 간단합니다, 이거. 자, 꺼내서 내가 원하는 치수를 표시해야 될 곳을 가까이 대시면 이렇게 파란색으로 반전이 되거든요. 이때 클릭을 하신 다음에 쭉 드래그 해보시면 이렇게 치수가 표시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높이, 지금 현재 높이를 했는데, 뭐, 가로, 세로도 다 되죠. 이렇게 클릭하시고, 아이고, 점을 찍어버렸네요. 클릭하신 다음에 드래그 하시고, 마찬가지고 여기도 되겠죠? 이렇게. 자, 가로, 세로, 높이도 되고, 대각선도 됩니다. 대각선일 때는 점과 점을 클릭하시면 대각선 표시가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 참고를 하셔서, 디멘전 도구를 잘 이용하시길 바라겠고요. 자, 사각형 도구 같이 직각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도 되고요. 이 동그라미, 원, 서클인 경우도, 그 치수, 설정이 가능합니다. 자, 디멘전 도구를 클릭하시고요. 이렇게 현재 원에 대한 지름을 치수를 표시하고 싶을 때는 원을 딱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네. 이렇게 표시가 지금 현재는 지금 이 지름이죠. 지름 사이즈가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디멘전 도구는 실제적으로 이제 그 치수를 표기해주는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 치수가 표시된 이 숫자, 치수가 위치를 좀 바꾸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마우스 오른쪽 키를 누르시면 텍스트 포지션이 있습니다. 텍스트 포지션. 자, 이 숫자, 치수가 표시된 숫자에 대한 위치를 바꿀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아웃사이드 스타트라고 하면은 시작점에 바깥으로 빼겠다. 그리고 센터는 가운데 현재 모습이죠. 자, 가운데에다가 설정을 하겠다. 그리고 아웃사이드 엔드 끝점 바깥으로 내빼겠다라는 얘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스타트 눌러보시면 시작점 왼쪽으로 시작점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됐죠. 자, 센터는 뭐 가운데니까 생략하고요. 자, 아웃사이드 엔드 하면은 끝점 바깥쪽으로 이렇게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자, 이 텍스트 포지션을 할 때는 내가 선택을 한 치수 부분에서만 이렇게 변동이 됩니다. 자, 다른 데는 아무리 금방 바꿨는데도 다른 데는 변동이 없잖아요. 그죠? 자, 이런 식으로, 선택한 치수에서만 변동이 이제 나타난다라는 거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치수 표시한 거를 조금 나는 뭐 글꼴을 조금 뭐 바꾼다던가, 뭐, 현재 뭐 명조체에서 뭔가 궁서체로 바꾸고 싶다. 혹은, 글꼴 크기를 뭐 현재 12에서 뭐한30막 엄청 키워보고 싶다 이럴 때는 어디서 하느냐? 자, 윈도우즈 메뉴 들어가시면 모델 인포라고 있습니다. 모델 인포 프리퍼런스 아닙니다. 모델 인포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모델 인포에 들어가시면 자, 디멘전에 관련된 설정하는 곳이 다 여기 모여 있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자, 첫 번째 텍스트 자, 타호마라는 글꼴로 12포인트, 즉, 12, 크기, 글꼴 크기가 12포인트, 글꼴 크기가 12인 타호마 글꼴을 이용하고 있고, 자, 색깔은 검정색인가요? 약간 좀, 검은 게 맞네요. 자, 검은색으로 현재 지금 표시가 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거를 수정하고 싶을 때는 폰트 클릭하시고요. 뭐, 타호마, 현재 타호마가 맞죠? 난 다른 걸로 뭔가 바꾸고 싶다. 좀, 다른 뭐, 좀 특이한 걸로 좀 바꾸고 싶다 뭐 이런 거뭐 이런 거라든가 글꼴 크기도 바꾸고 뭐 굵게도 해보고 싶다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색깔도 마찬가지로 조정이 가능합니다. 나는 새빨갛게 하고 싶다 했을 때는 OK 누르시고 자 여기서 분명히 바꿨는데 현재 지금 적용이 안 되죠. 그죠? 적용이 안 되는 이유는 자 여기서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선택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선택이 자 Select All Dimension 하면은 모든 치수들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Select All Dimensions니까 치수가 현재 지금 치수 표시된 모든 디멘전 치수들을 다 선택을 하고 자 클릭하면은 역시 마찬가지로 색깔이 반전이 되죠. 자 Select All 한 다음에
자, 설정값을 바꿔주고, 자, Update Selected Dimension. 자, 선택된 Dimension, 선택된 치수들을 갱신하겠다. 만약에 선택이 되어 있지 않는다면 갱신이 안 되겠죠? 그죠? 그래서 현재 이렇게 자, 클릭하면은 업데이트 갱신이 돼서 자, 이렇게 빨간색으로 저는 빨간색으로 지금 바꿔봤거든요. 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다 바뀌었죠. 선택했던 모든 디멘전들은 그죠? 자, 이렇게 반드시 갱신을 해줘야지만이 적용이 된다는 것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까만색이 좋기 때문에 도로 원상복구를 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되고요. 자, Expert Dimension Settings.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확장 기능. 자, 디멘션에 관련된 설정에 대한 확장이란 얘기죠. 자, 클릭해 보시면, 자, Show Radius, 뭐, Diameter, Premix, Prefix,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이게 뭐냐? 자, 이렇게 꺼 보시면, 자, 금방 서클에 대한 지금 지름을 그렸는데. 아, 단순하게 이 다이아메터라든가 뭐 레디우스 이러는 거를 그냥 표시를 이제 하느냐 마느냐 라는 거를 이제 표시를 하는 거죠. 현재 체크가 처음에 돼 있었으니까 이렇게 메다수 다이아메다가 지금 나오고, 자, 만약에 이거를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키 누른 다음에 타입을 현재 지름 값인데 레디우스로 바꾸면은 이렇게 R 그죠? 레디우스의 약자 R 해서 반지름 치수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이런 식으로 레디우스가 돼 있을 때 이거를 꺼버리면 그냥 이건 레디우스라는 글씨는 빼고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냥 반지름 값이다 이렇게만 표시가 된다는 얘기죠. 자, 평소에 보시는 게 좋을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해주실 수 있다,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고요. 자, 뭐 이거는 뭐 하이드 웬뭐 이거는 글쎄요, 뭐 별로 크게 사용은 안할것 같은데, 보시면 이거는 이 전체적인 메뉴에서 너무 작거나 클때 얼마만큼 이거를 뭐 줄이거나 이건데, 아이 별로 이거 크게 사용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만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자, 디멘션 도구에 대해서 유닛에서도 설정이 더 가능합니다. 유닛. 자, 포맷 데시멀 현재 지금 밀리미터로 돼 있는데 밀리미터가 아니라 나는 뭐 센티미터로 바꾸고 싶다. 뭐 센티미터 하시면 센티미터 단위로 바뀌게 되고요. 자, 현재 전 밀리미터로 다시 도로 바꿔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금방 좀 뭔가 다른 거 느껴졌나요? 자, 디멘션 도구, 디멘션에 관련된 모델 인포에서는 반드시 업데이트, 갱신을 해줘야지만이 적용이 되는데, 유닛에서는, 자, 유닛에서는 바로바로 설정값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죠? 바로바로 설정값이 다 바뀌죠. 피트로 바꾸니까 바로바로 설정이 바뀌었죠. 자, 요것도 차이점이 있다라는 것도 이해를 하고 계시고요. 자, 프리시전 해서 이거 소수점 자리죠? 자, 소수점 자리를 뭐 나는 뭐, 0.0 단위까지 뭐 낮추겠다 뭐더할수 있겠죠. 뭐 이런 식으로 더 정밀한 작업을 할 때는 좀더 노소점을 좀더 많이 표시가 될수 있도록 뭐 체크하시면 되고요. 뭐 이거는 뭐 스냅핑이 1mm 정도 가까이 가면은 스냅이 자동으로 잡히도록 하는 뭐 그런 설정값인데, 뭐 참고만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디멘션 치수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이기 때문에 디멘션에만 집중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런 식으로 설정이 가능하고요. 자, 문제는 이 스케치업에 또 약점이 있습니다. 이 디멘전 치수는 각도 표시가 안 돼요. 각도에 대한 표시가. 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당연히 사각형이니까 90도가 나오겠지만은, 자, 이거에 대한 각도를 알고 싶을 때는 디멘전 치수 이 디멘전 도구로는 잴 수가 없습니다. 각도 표시가 안 된다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플러그인 루비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윈도우즈 들어가셔서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 들어가 보시면, 자, 앵귤러 디멘전 도구가 있습니다. 앵귤러 요거를 다운 받으시면은 이 각도 값을 확인이 가능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예제로 하나 만들어 놨는데, 자, 앵귤러 디멘전스 요 루비 플러그인을 꼭 다운 받으셔서 설치까지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요것도 이용하는 방법 간단합니다. 이건 스텝 3예요.
자, 스텝 1 처음에 시작점 찍어주시고, 스텝 2, 그 다음 스텝 3. 자, 클릭하시면 이렇게 이거에 대한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56.5도라고 지금 표시가 되죠? 자, 스케치업에서 제공해주는 디멘전 치수는 이 각도를, 사이즈를 잴 수가 없어요. 각도까지는 제공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윈도우즈 익스텐션, 웨어하우스에서 앵귤러, 자, 이 앵귤러 디멘션 도구를, 루비를 다운받으셔서 설치를 하시면, 요렇게 각도가, 각도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것도 참고를 하셔서 반드시 꼭 미리 설치해 놓길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설치하시기 어려우시면은 저희 홈페이지 네이버에서 부동산 공방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루비 다운받을 수 있도록 자료실에 준비를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디멘션 도구 공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